안녕하십니까, 패콘샵입니다. 앞서 점퍼 조종기를 가지고 헬리콥터 세팅하는 기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XK에서 나오는 K 시리즈 헬기의 세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앞에 제가 미리 촬영했던 그 헬기 기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전부 숙지를 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변경되는 방법만 여기서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영상을 전부 다 그대로 지금 따라 해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헬기 세팅이 전부 다돼 있는 상태에서 몇 가지 리버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메인 화면에서 모델 버튼을 꾹 눌러서 페이지 버튼을 쭉쭉 눌러서 여기 아웃풋 쪽에 들어갑니다. 아웃풋 쪽에 들어가서 1번과 4번, 5번을 리버스를 해주셔야 돼요. 자, 리버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채널 1번이 왼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채널 4번도 왼쪽으로 가게끔, 그리고 채널 5번도 왼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채널 6번까지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자이로 믹스 스위치를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시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모델 버튼 꾹 누르셔서 페이지를 눌러서 믹서 쪽에 들어가 봅니다. 자, 믹서 쪽에 들어가셔서 5번 채널에 전에 뭐 30%, 25%, 20%, 30%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당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끝에 두 개를 지우겠습니다. 자, 맨 끝에 거꾹 눌러서 딜리트 해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것도 꾹 눌러서 딜리트해서 지워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개만 남았죠? 채널 5번에 두 개만 남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거를 클릭하셔서, 제일 처음에 거를 꾹 누르셔서 에디트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값을 마이너스 100%로 줍니다. 마이너스 100%. 그리고 스위치를 할당을 해줄 거예요. 스위치를 SB 스위치로 할당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당을 했고요. SB 스위치를 제일 위로 올렸을 때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다음 빠져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꾹 눌러서 에디트에 들어갑니다. 자, 이름은 지워버릴게요. 자, 그리고 스위치를 SB 스위치의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로 선택을 해주시고, 웨이트를 100%로 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일 위로 올리면 마이너스 100%, 제일 위로 내리면 플러스 100%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중간으로 갔을 때는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중간으로 갔을 때 것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방금 전에 맨 밑으로 내렸을 때 플러스 100% 된 거를 꾹 누르셔서 복사를 하나 합니다. 카피. 자, 그러면 자, 카피를 해서 네, 여기 채널 5번에다가 하나 더 붙일게요. 그럼 SB 스위치를 밑으로 내린 거가 두 개가 지금 생겼죠? 여기 중간에 거를 꾹 눌러서 에디트에 들어갑니다. 에디트 들어가셔서 스위치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만 SB 스위치를 중간으로 했을 때 위치로 바꿔줍니다. 예, 네, 중간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일 위로 올리면 마이너스 100%, 중간이면은 플러스 100%, 맨 밑으로 내려도 플러스 100%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XK 시리즈 헬기는 제일 위로 올렸을 때 자동 수평 모드가 켜지는 거고요. 네, 중간이나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자동 수평 모드가 꺼지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스로틀 커브랑 피치 커브를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서 페이지 버튼을 쭉쭉 눌러서 커브를 찾아봅니다. 자, 스로틀 커브 1번, 스로틀 커브 1번이 노말이죠. 네, 노말 모드에서 이 커브는 그대로 두시고, 스로틀 커브 2번, 아이들 1인데, 아이들 1 커브도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스로틀 커브 3번, 아이들 3 커브, 요거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100, 80, 80, 80, 100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값을 100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로틀 커브 3번은 전부 다 100, 100, 100, 100, 100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이제 피치 커브 바꿔보겠습니다. 피치 커브 1번,
피치커브 1번부터 바꿔야 됩니다. 피치커브 1번은 제일 처음에는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네,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플러스 35, 그 다음에 플러스 60. 자,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요. 빠져나가고 피치커브 2번 보겠습니다. 피치커브 2번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0 그대로 두시고 네 번째 게 플러스 30, 다섯 번째 게 플러스 60. 자,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피치커브, 스로틀커브, 피치커브 전부 다 원하는 대로 변경이 완료가 됐고요. 이 상태로 세팅이 다 된 거기 때문에 XK 헬기는 바인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인딩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헬기에 먼저 배터리를 연결하시고요. 자, 바인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빨간불이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바인딩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요 옆에 보시면 조그마한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헬기 옆에 보시면 조그마한 스위치 하나 있습니다. 스위치를 꾹 누르면 바인딩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바인딩 모드로 들어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조종기를 바인딩 모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모델 버튼을 꾹 누르시고요. 밑으로 쭉쭉쭉 내려보시면은 자, 인터널 RF입니다. 인터널 RF에 모드 멀티 그리고 두 번째 플라이 스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선택을 하셔서 찾아보시면은 SFHSS라고 있습니다. 자, 요 모드를 선택을 하세요. 예, 선택을 하면은 바로 바인딩이 완료가 됩니다. 바인딩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녹색불이 켜지고요. 한번 키 움직여 보시면은 바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점퍼 조종기를 이용해서 XK 헬기의 세팅하는 방법까지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